KC신학대학 제4회 졸업식이 10일 토요일 코엠TV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두 명의 학사와 세 명의 석사, 세 명의 박사를 배출한 이날 졸업식은 문창국 제2회 졸업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종재 장로의 기도에 이어 라이언 킴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강신택 박사는 여슈룬, 선택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설교로 졸업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졸업생들이 되도록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송성순 졸업생의 답사와 이태선 ACT센터장의 권면 후 이태선, 고종재, 문창엽 세 사람에게 감사장 증정이 있었으며 김동진 목사의 축도로 KC신학대학 제4회 졸업식을 마쳤습니다.